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조문에 은행권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. KB국민, 신한,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 7,123억 원으로 이달 들어 3조 5,597억 원이 늘었습니다. 앞서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9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.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습니다.